여기 저 치아파스 이건 멕시코의 동남부 맨 아래 위치해 있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동차 오일 체인지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여기 사람들의 그 장례 행렬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장례 행렬이 그 공동묘지로 이제 가잖아요. 공동묘지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맨 앞에 이제 밴드가 갑니다. 밴드가 이렇게 마리아치 같이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고 그 뒤에 이제 망자가 망자를 실은 관이 차가 따라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하객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이런 화환들이 다 가고 계속 무슨 그 종을 치면서 가네요. 가는 길도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렇게 슬픈 것보다도 무슨 축제 행사를 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주변에는 이렇게 꽃을 파는 그런 꽃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미국처럼 이렇게 망자를 보내고 그 주변에서 이제 자주 가서 이제 그 화환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이렇게 효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잠깐 그 망자가 가는 길 공동묘지 안으로 제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망자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이 공동묘지가 마지막으로 한 이게 집 같아요. 집 이 안에다가 집을 또 이렇게 다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커요. 공동묘지 안에 근데 이게 이게 집들을 지어놓고 이제 진짜 망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을 지어놓고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제 망자를 모셔놓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산소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이게 일반 집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집, 망자가 평생토록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에다가 이제 모시는 그런 문화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과테말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벨링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6,000km 정도를 여기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엔진 오일이 다 이제 갈 때가 돼가지고 지금 엔진 오일을 갈으러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엔진 오일을 체인지 해주는 샵이에요. 샵인데 이렇게 엔진 오일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남미의 여행을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4,000마일이고 5,000마일이고 오일 체인지를 할 찬스가 있으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오일 체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체인지 샵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동차를 제때에 오일 체인지를 하고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일 체인지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What's your name? I forgot the name. Robin. Robin? Yeah. Oh, Robin. Thank you for help. Anyway, good job. San Cristobal de Casas. San Cristobal de Casas라는 지금 동네를 지금 왔습니다. 여기 멕시코 과테말라를 넘어가는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을 좀 못 미쳐도 도시네. 여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마을이라 그래서 그냥 산악 지역을 참 넘어오다가 지금 왔는데 산악 지역을 막 넘다가 또 이 차에서 엔진의 오일이 모자라다고 또 그 사인이 나와가지고 그 엔진을 오일을 또 산 꼭대기에서 하나 사가지고 지금 붓고 그리고 내려갑니다. 또 중남미 8개국을 여행하는 지가 벌써 한 달 중 보름이 됐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 산 크리스토 발레라스 카사스라는 그런 도시에 왔습니다. 이 도시는 치아파스주, 그러니까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죠. 치아파스주의 치아파스 도시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산악지역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한참 올라와가지고 어저께 올라왔는데 굉장히 가파른 2200m의 고지대의 산악지역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산 크리스토 발레라스 카사스라는 그 수천년 전부터 여기에서 이 고산에서 그 살아온 마야 원주민들의 그 도시입니다. 그 치아파주에 속하는 이 고산지대 도시인데 현재도 이들의 그 마야 원주민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까만 치마를 입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주변에는 그 500년 이상 된 스페인 그 식민지 시절부터 건축되어 온 바로코 양식의 건축물들이 이 지역에 아주 산을 끼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색색깔의 그 건물들이 인상적으로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로 변해 가지고 각 세계에서 치아파스주의 치아파스를 거쳐서 여기 산 크리스토 발레라스 카사스라는 이런 도시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월마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에어비앤비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이 지역은 이 마야 원주민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부하고 접촉을 안 하고 아주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그 치아파스주는 아주 유명하죠. 오래전에 악명 높은 어린이들 32명인가를 유괴해가지고 가둬놓고서 협상을 벌렸던 그 마피아 그 갱단들도 많이 있었던 도시로 유명한데 지금은 굉장히 치안이 좋고 안전하고 아주 평화로운 도시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발 한 2200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치아파스 동네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지금 왔는데 하루 종일 잤는데 굉장히 추워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을 입고 반바지를 입다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패딩 잠바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월마트에서 주로 와서 자요. 월마트가 안전하고 또 와이파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퀘벡, 캐나다 퀘벡 주에서 지금 퀘벡은 굉장히 춥구나요. 제가 살고 있는 벨링햄, 밴쿠버 지역도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6,000km,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6,000km지 아마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오면 한 10,000km는 아마 좋게 왔을 겁니다. 퀘벡에 있는 퀘벡 캐나디안들이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와가지고 여기는 따뜻하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겨울을 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퀘벡인들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하여튼 이쪽 지역은
좀그 북쪽보다는 날씨가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북쪽에 특히 계신 분들이 여기 여행을 여기에 그 연인들은 즉그 여기 원주민들이죠. 밑에 까만 그 치마를 다 일회적으로 입었네요. 그런 치마를 입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주민들이들 오늘 거기 야시장을 지금 왔는데 그 여인들은 다 밑에 그 까만 치마를 입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전통적인 그런 옷 같은 생각이 드네요.